아직 개정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이 발의했던 부동산 4법은 무엇인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은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이 발의했던 부동산 4법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5월 20일 날 민주당이 부동산 4법, 4가지 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6억에서 11억으로 올려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자, 그렇다면 종부세 계산할 때 다주택자도 공제 금액을 6억에서 11억으로 올려주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 정리해 드릴 텐데요. 사실 이건 제가 바로 이전에 라이브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라이브 영상은 영상 길이가 길고 또 제가 설명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짧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바로 종부세법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게 담겨 있는 조문을 삭제하거든요. 자, 이거는 종부세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 요인을 없애버린 거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데, 이건 역시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알아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주면 보유세에서, 자산세와 종부세를 말하겠죠,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이 개정안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건 과연 어떤 집주인, 이렇게 신규 임대차 계약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면 모든 집주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 집주인에게 한해서 혜택을 주는 건지, 이건 역시 지켜봐야겠고요.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인데요. 이제 이건 집이 없으신 분들, 무주택자의 월세 부분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 부분을 확대시켜주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역시나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할 때 그 상환 금액만큼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에 있어서 그 소득공제를 확대시켜주는 것. 이제 이건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정안은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 이게 국회에 올라가서 개정됐다거나 확정된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하지만 이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제7조 납세 의무자 부분인데요. 개정안을 보니까 1항에 납세 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서 4가지, 1호부터 4호까지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3호죠. 3호를 보니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처럼 공시가격이 11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과세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고 혼란스러운 건, 이렇게 11억까지가 비과세이고 11억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면 그 과세 대상이 돼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제 금액도 11억을 해주는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그 다음 조항인 제8조 과세표준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8조 과세표준 1항을 보시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6억 공제가 만약 개정안에서 6억 공제가 11억 공제로 바뀐다면 11억을 공제하는 건데 제8조 과세표준 개정안을 보니까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대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2주택 이상 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서 11억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때 과세 대상이 된다면 그 종부세 계산할 때는 공제 금액은 11억이 아니고 6억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 제가 주택을 3개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했더니 13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1억을 초과했으니까 당연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종부세 계산할 때는 그 13억에서 11억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6억을 공제하고 남은 7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11억으로 올랐다라는 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6억에서 11억으로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봐야 할 건 그 8조에서 이렇게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과세 표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걸 개정한 거예요. 어떻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 부분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었다면 60%에서 100%까지 이 종부세를 탄력적으로 과세를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원법에서 그러면 이 종부세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윤 정부가 올해 종부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뭐 특정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이긴 하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 걸 쓴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해는 100%인데 그냥 작년 수준 95%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걸 원천 봉쇄해버리는 아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절하지 못하게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라는 건 좀 주의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여기서는 제96조의 4, 주택임차의 증감 청구권을 준수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라고 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집주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계약이 아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알아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면 보유세 부분에서 종부세에서 그리고 재산세에서 각각 50%를 감면해 주겠다. 언제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감면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자, 이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가 중요하겠죠. 이런 단서가 없다면 모든 집주인이 해당이 될 텐데 이 단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은 사실 정확한 건 이 법 조문도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위임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시행령도 새롭게 신설될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신설되는 시행령을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현재 법만으로 추측해본다면 제96조에 이와 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제96조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그 조항이 담겨 있는 건데 거기에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96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어차피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아마도 임대사업자였다가 자진말소나 또는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집주인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역시 새롭게 신설된 시행령을 봐야 알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집주인인 건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도 해당이 되는 건지는 시행령을 봐야 알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요. 이건 이제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주택의 가격 기준, 이거를 현재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했는데 이것을 6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시켜주는 것. 두 번째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현재는 100분의 10인데 이걸 100분의 15로 상향시켜주는 것.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현재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0분의 12인데 이건 역시 100분의 17로 올려주는 것. 각각 5%씩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월세액 상한액, 그러니까 최대값입니다. 이 상한액이 현재 750만 원인데 이것도 850만 원으로 올려주는 것. 이게 이제 개정안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소득세법 개정안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집이 없으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때 그 원리금 상환하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까지 올려주는 것. 또 한 가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한도액도 올려주는 것.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발의했던 부동산 4법을 살펴봤는데요. 무주택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시켜주는 것,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확대시켜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으로 올려주면서 종부세 계산할 때 그 공제 금액은 현재와 똑같이 6억을 유지하는 것, 이것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 부분을 삭제시킨 것, 이건 아마도 논란이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착한 집주인,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면 보유세 부분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것. 그런데 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딱 2년만 해주는 것은 아마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